안녕하세요. 3B입니다. 요즘 사이트 후에 접속을 위해 HTTPS 어플 많이 쓰시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나온 유니콘, 인트라, 에스피어, 1.1.1.1 같은 HTTPS 우회 어플을 특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들 과연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 어플들은 어떤 원리로 검열을 피해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유익한 정보를 완벽 정리하여 꽉꽉 담았으니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사이트 후에 접속을 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VPN 어플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안전하고 좋은 VPN을 고르는 기준과 절대 추천하지 않는 VPN 리스트 또한 지난 2021년 버전에 더해서 2022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였으니 이 리스트에 내가 사용하는 VPN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용하는 VPN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소프트웨어 VPN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삭제해야 하는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유니콘 같은 우회 어플 에 관한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콘, 인트라, 에스피어, 1.1.1.1 같은 어플들을 사이트 후에 접속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의 IP가 접속한 사이트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방문하는 사이트마다 내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여기 내 집 주소니까 잡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접속했던 사이트가 혹시라도 불법이라고 밝혀져서 경찰 조사가 들어간다면 나도 경찰 조사를 받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 이런 어플들의 장점도 있습니다. VPN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또 무료라는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어플을 처음 설치하고 실행하면 VPN 관련 안내문이 떠서 VPN이면서도 무료이고 빠르네 완전 대박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플들이 하는 기능은 사실 VPN이 하는 역할과 많이 다릅니다. 기기에서 발생하는 통신 패킷을 변형 및 분할하거나 DNS 쿼리 패킷만 암호화시켜 검열된 사이트에 접속 가능하게만 하는 것일 뿐 자신의 IP 즉 집 주소는 숨기지 못하고 모두에게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러니 안전을 위해서라면 절대 HTTPS 우회 어플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HTTPS 어플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맞고 그럼 IP 주소를 제대로 숨겨주는 VPN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의 개인정보가 털리느냐 지켜지느냐가 결정나는 정보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거의 대부분의 VPN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VPN이 저희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고 정부에 정보를 넘겨주고 해킹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75%의 무료 VPN 회사들이 저희의 개인정보를 몰래 팔아서 돈을 벌고 소프트헤더 VPN이나 퓨어 VPN 같은 경우는 정부와 협조해 사용자 기록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준을 충족하는 VPN이라면 안전한 VPN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딱 다섯 가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 꼭 메모 어플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49 국가에 있는 회사를 고르면 안 됩니다. 14개 국가 리스트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공식 이름은 사실 SSEUR 표면적으로 목표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14개 국가들의 모임을 말하지만 국가보안이라는 이름하에 각 개인의 신상 정보를 몰래 그리고 매우 많이 수집하는 걸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14개 국가에서는 법 또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에 VPN 회사도 이 법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14개 국가에 회사가 있는 VPN은 일단 거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VPN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각 VPN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의 활동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지 즉 노로그 정책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노로그 정책을 지키는 VPN이라면 신뢰성 있는 제3의 독립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저희 IP 주소를 VPN을 사용해 숨긴다고 할지언정 VPN 회사 자체에서 저희의 사용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겉으로는 노로그 정책을 지킨다고 하면서 몰래 사용자 기록을 유지하던 퓨어 VPN 같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제3의 신뢰성 있는 독립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암호화 수준이 높아야 하며 해킹을 당한 역사가 없어야 합니다. 좋은 VPN들은 대부분 공식 홈페이지에 군사 수준 혹은 미국 정부 수준의 암호화를 사용한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ES-256 암호화를 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건데 슈퍼컴퓨터도 해석하기 힘든 것이 AES-256 암호화이므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은 이 VPN 회사가 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땡땡땡 hacked 이런 식으로 구글에 검색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신생 회사는 역사가 짧다 보니 검색 결과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회사가 해킹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 분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점 때문에 저는 신생 VPN 회사는 잘 이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안전하고 역사가 있는 VPN 회사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건에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깨끗한 역사를 가진 VPN 회사가 별로 없기에 이 부분에서 안 좋은 VPN들을 많이 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속도가 빠른지 서버가 많은지 여부입니다. 이 마지막 기준은 사실 방법을 정확하게 추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VPN의
속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느 국가에서 VPN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직접 사용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한국에서 속도를 실제로 테스트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새로운 VPN을 시도하시는 경우에는 VPN 회사들이 1년 계약이 저렴하다고 광고한다고 무작정 결제하지 마시고 한 달치만 먼저 결제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추천을 절대로 하지 않는 VPN 리스트 2022년 버전 공개합니다. 여러분, 아무 VPN이나 막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공유한 리스트에서 잠시 시정제하시고 자신이 사용하는 VPN이 있다면 꼭 사용을 멈추고 삭제해주세요. 고정 댓글에도 추천하지 않는 VPN 리스트를 남겼으니 데스크탑에서는 컨트롤 F키를 눌러서 모바일에서는 메뉴 버튼을 누르고 페이지에서 찾기를 누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쇼핑러 3B였습니다. 오늘도 매우 길고 지루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